이걸 이제 알아요. 잔디는 물을 좋아하거든. 잔디 결이라는 게 있어. 고수가 되는 게 많아요. 드라이브만 지금 잘 치면 초고수 되는데. 초고수 된대. 원래 고수는 왜 이렇게 두드러기 올라가지? 진짜 되게 좋아. 고수. 고수니까. 하수에서 이제 고수, 이제 고수 올라가려. 자, 아 좋다. 굿드로. 잘했어요. 영준씨 굿샷. 괜찮을까? 아 영준씨 잘 치세요. 어우 너무 잘 쳤어. 드로 굿드로. 방금 잘 맞다 생각하는데. 잘 맞았지. 56도 풀. 응. 56도 풀이라도 휘둘러서 풀이 되면 안 되는 거 알죠? 응. 이제 진짜 휘두른다는 게 내가 휘두르면 안 돼. 어차피 휘둘러지고. 아 계속 아웃 쓸 때네. 자 스톱. 봐봐 다시. 왔다 갔다 해봐봐.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해봐. 날 데리고 다녀. 날 데리고. 혼자 급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걸 손으로 할 거냐 혹은 등 뭐 어깨 이런 큰 걸로. 그렇죠. 손빵 갔다가 퉁 떨어지는 힘으로.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90이 가. 내가 90을 보내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80이 가도 괜찮아. 그럼 클럽을 바꿨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해봅시다. 진짜 딱 이렇게만 해봐봐요. 알겠죠? 네. 짧아도 저 벙커 빠져도 괜찮으니까 딱 그렇게만 해봐봐. 여기 클럽 하나 더 있으니까. 오케이. 아유. 괜찮아. 한 번 더 쳐봐.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갔다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네. 짧았다 그러면 이제 딱 거리 간 것 같은데. 어 거리. 네. 갔, 지금은 갔지. 만약에 짧으면 체를 바꾸면 되는 거라. 봐봐 영주 씨 스타트를 날 데리고 다니라니까. 날 데리고 갔. 아니 아니야. 오, 난 얹혀만 있을게. 그렇지. 그러면서 무게도 좀 느껴. 헤드 무게도 좀 느껴보고 왔다 갔다 해봐봐. 왔다 갔다 그네 타듯이.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오 이렇게. 그렇지. 잘 떨어지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오케이. 짧으면, 와, 체를 바꾸면 돼. 알겠죠? 많이 부드러워졌어. 어깨가 아프고 나서, 막 몸을 못 써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절대 휘두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어, 진짜 그거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맞춰진 거를 늘 이제 일상에서 하듯이 하니까 된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헤드는 엄청 무거운 거 쓰면 무게 펑펑 그 떼가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 납을 한 이렇게 붙여놔. 여기는 좀 뛰어도 되겠는데? 30인데? 근데 언덕이 있으니까 30은 띄우는 거야. 아니, 어, 30 띄우는 거 왜? 해볼까요? 아니면 굴려서 가야. 네, 되는데 고경기 때 나와요. 오케이, 야 봐도 돼. 깠다. 이건 굴리는 거죠 지금? 네. 네 알았어. 만약에 띄우는 걸 하면 그냥 어. 앞에 놓고. 그렇지. 내가 보여줄게. 만약에 띄우는 건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열어놓고 스윙 30이면 한 60 정도 스윙. 스윙 크기만 해주면 가거든. 한 30이면 60 해가지고 스윙 크게 해서 해봐. 띄우는 게 딱 한 20까지만 딱 되죠. 아유, 20이고 40이고 다 할 줄 알아야지. 스윙이 커야 돼. 그리고 진짜 지나가는 힘은.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가. 그죠? 어,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20만 띄우고 이런 게 어딨어. 30, 40, 50도 띄울 줄 알아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면 좋아. 역시 저거 퍼터 한번 해봅시다. 저거. 역시 봐봐요. 여기 라이가 여기 중간에 되게 많거든. 여기가 여기로 와봐 봐봐. 여기 중간에 와 보면 서 봐봐. 여기 서 보면 발바닥에서 경사도가 느껴져. 그죠? 안 느껴져요? 앞으로 느껴야 돼. 봐봐. 근데 경사가 엄청 심하다고 여기가 홀컵 주변에. 여기는 세게 쳐서 가면 안 돼. 아, 딱 저 손까지. 그렇지. 여기는 태워야 되는 거야. 태워. 그래서 투퍼스로 마무리해야 돼. 그러면 어디로 스타트를 어디로 줄 거예요? 저 선 보고 칠 건데. 그럼 선 보면 스타트가 어디냐고. 요 한 20cm 앞에. 이 정도.
여기네 그러면 그죠? 여기만 통과하면 돼. 지금 거리는 한 4m 정도 친다 생각하고 저기 홀컵 의식하지 말고 여기로만 치면 돼. 여기만. 자 여기만. 여기로만. 딱 1m만 똑바로 치면 끝이에요. 알겠죠? 좀만 더 세게. 좀만 더 크게. 잘했어요. 홀컵을 의식하면 자꾸 내친다고. 홀컵 쪽으로. 그냥 여기로만 톡 쳐서 통과.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쪼졸졸하게. 그래서 투퍼스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밑으로 좀 이게 뺀다고 생각해야 좀 좋은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조금 이리 간다 생각하고 쳐도 돼. 아, 영준 씨 이제 코스 이 티박스 설정 잘하네. 오케이, 괜찮아. 이런 거 나와도 괜찮다고 했잖아. 14번만 그렇게 치면 되잖아. 알겠죠? 어차피 오늘은 공도 많이 칠 거니까 오늘도 어제 클럽 스피드 알죠? 정말 그렇게만 해도 100에서 105 그냥 툭툭 나온다고. 딱 피드 오니까 힘이 들어서. 응. 건드려만 주라니까. 어제 그렇게 봤잖아요, 어제. 그렇지, 그렇게. 어제 우리 5개 친 거 기억나요? 빠바바바바? 예. 네. 그 마인드가 오늘 18홀 중에 14번만 장착되면 돼. 오케이. 알겠죠? 잘했어요. 엉덩이가 무겁게 이렇게 많이 낮아져요. 스탠스 넓히고. 그렇지. 오케이. 굿샷. 아, 잘 친다. 엉덩이 끝이 무거워져야 상체 위주 스윙이 가능해져. 그렇지. 오케이. 아, 잘 쳤는데. 이렇게 내리막이 심할 땐 더 많이 낮춰야 돼. 무조건 아이언이 일단 엉덩이 무게가 뒤에 있는 게 낫죠. 아니, 이렇게 내리막이 발끝 이렇게 내리막이 상황일 때는 숙이면 안 되고 오히려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 벙커도 뒤에 있어. 그렇지. 벙커도 그렇고. 자, 여기는 뭐 무난하네요. 150만 친다는 생각해도 돼요, 영주 씨. 네. 잘 맞으면 알아서 이거 유틸만큼의 거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샷. 오, 잘 치네 오늘. 갑시다. 오, 굿샷. 오, 오르막 장난 아니다. 타러 갑시다. 쉽게 가는 거야. 한 홀. 알겠죠? 아, 아까 첫 홀 세컨은 너무 힘을 빼서 그래. 어. 내가 이제 그 얘기 하다 보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맞춰 가는 겁니다. 위로는 그거 하지 말했죠. 아니, 뭘 해도 돼. 60도. 아, 60. 60으로 가볍게 풀샷 하면 되잖아. 아, 84 나오거든요. 84? 네. 근데 60이라고? 그러면 조금 세야 될 텐데. 한번 해봐. 네. 와, 잘 쳤다. 아니, 필드만 오면 거리가 이렇게 많이 나가?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서 아니야, 그거. 아니, 진짜. 와, 60도가 지금 80에 간 거야? 60, 80 넘게 갈 것 같은데.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진짜. 와, 영주 씨 이거 어떻게 칠 거예요? 이거야? 잠깐만요. 띄워야죠. 그렇지. 이런 상황은 좀 띄워서 쳐주는 게 좋죠. 근데 가볍게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띄울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스윙이 커야 돼. 보세요. 스윙이 크다는 뜻이 이런 스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스윙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스. 어, 부드러운데. 오늘 뭐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소프트한데. 굿터치. 근데 봐봐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문댔어. 이건 문댄 거. 이게 미는 게 아니고 방금 문댄 거고 이것도 스트로크를 하면서 터치라는 게 있어야지. 손뼉 소리가 나듯이 방금은 모양만 크고 손뼉 소리가 안 난 거야. 이해됐죠? 이게 117 나오거든요. 오케이. 48? 네. 아이언 많이 좋아졌다. 아이언은 속도 내는 채가 아니다. 굿. 야, 핀벌이다. 다 핀벌이야. 와! 이게 117 나오네. 땅 옆에 붙었어. 이야. 아, 이쪽 제거리 딱 나오잖아요. 117이었거든요. 60도 뭐 하게요? 좋다. 자, 벙커 연습해봅시다.
영 씨, 채를 네. 내가 발을 묻었잖아요. 네. 그럼 내 몸이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간 상태죠. 네. 그럼 그만큼 채를 짧게 잡아줘야 돼. 그렇지. 여기도 딱딱하네. 그러면 네. 형님 봐봐. 여기 세게 한다고가 아니라니까. 아, 방금 다 했는데. 아니지, 셌지. 봐봐. 네. 이쪽 와서 봐봐. 세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이 떨어지는 폭발력의 힘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지. 올라가서 퉁 하고 내려오는 걸 기다려야지. 지금은 영수 씨 어떻게 했냐면 세게 이렇게 휘두르는 게 강했다고. 다시 여기 밑에다가 빵 때리는. 응. 더 강해도 돼. 더 퉁. 와, 또다. 어. 뽑을 잘했는데 왜 이렇지? 지금 딱딱하니까 더. 그러면 더 여기를 땅을 치가 말해. 그럼. 이렇게. 자, 다시. 그러면 여기 퉁. 빨라. 지금도 너무 빠른 게 중요한 게 봐봐. 쏘쏘쏘. 빠른 게 중요한 게 올라가서 땅 떨어지는. 그럼 자세도 낮추고. 오케이. 더. 왜 이렇게 얇게 쳐?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헤드가 와 위로 올라가요. 더, 더 빵 때려봐봐. 그래, 이렇게. 그렇지. 더 많이, 폭발력이 더 생겨야 돼. 그렇지. 아, 부드럽다. 48이죠? 네. 와, 정확하겠는데? 와, 정확한데? 어쩌면 이게 연습장이 거리가 안 가는 거야. 참는다. 아이언 진짜 부드러워졌다. 여기서 해볼까요? 어, 그렇지. 약간. 살짝만. 오, 아, 그래도 네. 잘했네. 근데 여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어, 잘했습니다. 없어요? 원래대로 할게요. 원래대로. 잔디에 떨어뜨려야 돼. 아, 이거 60이라 가지고. 아, 60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린이 떨어져도. 이렇게 치면 되네. 약간 물을 뿌렸을 때 어디로 흐른다 상상을 하고. 왼쪽이죠? 거의 없잖아. 거의 끝에 없죠. 오른쪽, 끝에 오른쪽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보이네. 아, 그래요? 거의 없긴 한데. 네. 오르막이고 해서 많이 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도 조금 봐야 돼. 거리감 중요합니다. 오, 나이스 터치. 굿 터치. 잘했다. 6년 가까이 드라이브가 문제가 있어, 드라이브가. 난 20년 가까이 드라이브가 문제. 약간 2% 부족한 느낌으로 다가가라고.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샤, 아, 잘 걸렸다. 기다리면 계속 나옵니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케이. 지금은 손으로 좀 감은 것 같아. 다시. 드로우는 드로우나는데. 저거는 이제 드로우가 아니지. 저거는 이제 훅도 아니고 그냥 타점이 엄청 앞에 맞은 거지. 진짜 연습장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 다섯 개 친다 생각하고 가야 돼. 억지로 감으면 안 된다니까. 괜찮아.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어제 다섯 개 친 거 생각만 해주면 돼. 스피드 점점 올라갑니다. 흥분하면. 샤. 아, 참 어려운 거 잘 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두 클럽 더 길게 봐야 돼. 아, 맞다. 굴릴 거면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그냥 56도 잡고 앞에 여기 잔디에다가 쳐서 굴려서 가야지. 굴릴 거면. 지금은 띄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거잖아. 그래도 잔디에 떨고긴 해야 되는데 굴릴 거면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쳐서 가야지. 이걸로. 어, 60도로 해도 돼. 60도로 해봐봐.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해야 돼. 그린 주변에서는 판단력도 빨라야 돼. 굴릴 거면 확실하게 약간 백스핀을 줄여서 여기 맞춰서 타다닥 굴리고. 아, 굴릴 거면 좀 많이.
잘했습니다. 라이 더 많이 보고 영준 씨. 그렇지. 이게 항상 터치가 돼야지. 터치가. 그게 위로 지나가요. 거기서 둘, 셋. 그렇지.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둘. 그렇지. 잘했어. 가볍게. 다시 턱 내리고 영준 씨 괜찮아요. 흥분하지 말고 턱 내리고 기다려. 좋은 공 나올 때까지 기다려. 헤이. 나무밭 때문에. 이건 잘못. 아, 근데도 지금은 드로우가 잘 걸렸어. 그러니까 구질은 잘 나오는데 한 번 더? 네. 에이. 아, 굿샷. 나이스. 잘했어. 여기는 근데 영준 씨 무슨 라이예요? 슬라이스. 그러면 벙커를 보고 쳐야지. 벙커. 그린 앞에 가운데 벙커. 벙커 오른쪽 끝. 항상 이 자연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똑바로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이봐, 지금 오른쪽 가. 그러니까 왼쪽을 더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또 오른쪽 갔다 그러면 또 오른쪽만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왼쪽을 좀 더 봐도 돼. 이 내리막 라이가 조금 있는 라이니까. 왼쪽을 봤는데. 더 봐야지. 그러니까 더 봐야 돼. 영우 씨가 눈이 맨날 핀밖에 모르는 거야. 여기를 봐야지 확실하게. 더 여기 그렇지. 매번 핀만 보는 거야. 그렇지. 와 이제. 오케이. 그래 저런 공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 이 라이를 무시하면 안 돼. 라이 무시하지 말고 벙커 보고. 가운데 벙커 그냥 확실하게 저 그린 가운데 딱 보고. 오케이. 굿샷. 알겠죠? 이게 1, 2번 구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핀을 보니까 절로 가고 애매하게 왼쪽 보니까 또 절로 가는 거야. 확실하게 볼 때는 봐주고. 그게 반대 공이 나오더라도 자꾸 그런 눈을 키워야 돼. 자, 알 들어갔다. 아, 잘 세운다. 60도. 60도죠. 아. 확실히 60도가 탁탁 잘 쓴다. 60도 원래 썼을까요? 아니, 산 지 얼마 며칠 안 됐어요. 60도 이번에 샀죠. 그러니까 60도를 잘 쓰면 너무 좋은 클럽이에요. 그린 주변에서. 원래 고수는 일주일에 세 그레드 이거 다니거든요. 저 세 개 줘. 고수니까. 하수에서 이제 고수 올라갈라. 60도 하나 요번에 추가해서. 딱 이런 애매한 런 저 딱 앞핀이 가가지고 여기는 살짝 뛰어야지. 그러니까 이야 나이스. 영씨 한 번 더. 이게 몇 도인데요? 60도? 아, 60도. 보세요 붙이잖아요. 고수는 60도. 고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드라이브만 지금 잘 치면 초고수 되는데. 초고수 된대. 이야 잘 쳤다. 아주 사이드 스피. 좋다. 감이 좋아. 아 잘 쳤다. 나이스. 야 일정한데? 야 나이스. 와 세 개가 다 붙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봐야 됐어요? 아니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공 끝이 흐물흐물하게 가. 여기서 어느 정도 왔다가 공 끝이 이렇게 살아서 가야 되는데 영우 씨는 너무 작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그럼 밀어주는 파트로 전 그래서 가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이 무게감이 느껴져 어느 정도 좀 갔다가 초자 끝이 산다고. 끝이 사는 거예요. 지금 영준 씨는 좁게 들어서 약간 이렇게 끝이 흐물흐물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근데 아직 쇼어서 길게를 못 하겠어요. 아, 길게 하라는 게 아니고 터치를 해보자는 거지.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쳐봐봐. 쳐봐. 그렇지. 이렇게. 공 끝을 살려줘야 돼. 그렇죠. 공 끝을 살려줘야 돼. 알겠죠? 라이 좀 보고. 라이 좀 보고. 아, 땡겼다. 아니, 지금 본대로 간 거예요. 라이를 좀 보고, 오른쪽을 보고. 나이스. 잘했어. 한 번 더. 딱 하고, 끊어주고. 오케이.
잘했어. 샤. 우와 나이스. 뭐야? 그다 5번이 분수. 근데 그래도 5번이... 그래도 가볍게 해야 돼. 어. 지금처럼 알겠죠? 어. 그냥 떨어지는 무게감만 있으면. 근데 연습 수행 때만 이게 진짜 디봇이나. 그죠? 내가 그거 보고 내 놀랬다니까. 와 근데 약간 지금도 약간 바깥쪽으로 빼거든. 어. 영주 씨 잘 쳤는데. 조금 바깥쪽으로 빼거든요. 안쪽으로. 샤. 잘 친다. 야, 진짜 이 휘두를 필요가 없거든. 나이스. 여기 뭐 라이도 크게 없고. 자, 여기는 왜 지금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잔디는 물을 좋아하거든요. 잔디 결이라는 게 있어. 결이 다 물 쪽으로 아마 향하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결이고 순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결 따라서도 이 내리막을 더 타. 그러니까 항상 이 해저들을 봐봐요. 그림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순결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살살 쳐야 돼. 지금은 이제 보통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봐봐요. 이렇게 항상 코스를 봐요. 네. 네. 그렇지. 알겠죠? 순결일 때는 많이 굴러간다고. 그리고 잔디는 하여튼 해 따라다니고 물 따라다니. 물을 좋아해.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쏠려 있을 거. 그렇지. 아 퍼팅 많이 좋았다. 그렇죠. 많이 가죠. 라이를 좀 많이 봐야지. 많이 봐야 돼. 더 많이 봐야 돼. 라이를. 갑시다. 사람 진짜. 영준 씨는 이제 퍼터할 때 라이를 좀 더 많이 보는 습관을 들여요. 특히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 있죠. 쇼퍼만 딱 그대로 보고 칠까요 그러면? 쇼퍼도 마찬가지고. 쇼퍼는 그냥 팍 쳐야 되잖아요. 뭐 근데 그거는 오르막일 때만 알겠죠. 내리막은 태워야 돼 무조건. 라이를 지금 적게 보고 항상 탁 치는 습관이 있네. 그러니까 라인 항상 많이 보고 위에서 좀 타고 들어가. 아, 굿 드로우. 나이스. 잘 쳤다. 여기서. 이게 일관성 있게 나와야 돼. 지금 연습장이랑 아주 흡사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개. 딱 이 스피드만 유지해. 지금 템포만. 아, 굿 드로우. 나이스. 결과를 먼저 걱정하지 마. 내가 해놓고 딱 보세요. 굿 드로. 예. 굿샷 굿샷 갑시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드레스 해봐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연습장에서 올라갔죠? 네. 스톱. 여기서 이 공간이 지금 계속 가까워지면서 오잖아요. 아 응? 같이 돈다긴 그렇지. 하지. 응? 둘. 그렇죠. 어? 오른쪽 확실하게 보고 가세요. 저 카트 봐. 카트. 응, 카트 보고 어차피 그렇게 칠 거니까 드로우로. 아니 지금 쎄! 더 그냥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오케이. 여기에 조금만 걸렸으면 좋았겠다. 기다려. 좋은 공 나옵니다. 영주씨가 하려고 그러지 마. 기다려. 굿! 아 약간 뜨네. 잘 가는데. 오케이 갑시다. 여기. 너무 뜨고 너무 빼야 되는데. 연습장에서 조금 더 연습 많이 해야 돼. 134에 9번. 와. 이거 어드레스 해봐. 여기 도와줄게. 일로 와요. 공 쳐요 바로. 아 바로 치라고요? 응, 공 쳐도 돼. 출발. 너무 강하잖아 스타트부터. 너무 이것도 강하잖아. 그렇지. 요 정도만 해도 올라간다고. 둥. 응? 그러니까 생크 나니까 자꾸 몸을 많이 쓰게 된다고. 띄워 다른 거 해볼게요. 여기 내가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공 많으니까. 띄우더라도 너무 띄우지 말고 살짝만 해보면 살짝 공 왼쪽에 살짝 두고 페이스만 살짝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거 지금 56도인데도 잘 쓰죠? 네. 어, 60도면 아마 더 잘 쓸 거니까 스윙 굳이 지금은 크게 안 해도 돼요. 네. 30도 안 돼요. 거리인데
어,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헤드를 많이 안 열 거니까 여기는 그냥 왼쪽에만 딱 두고 치는 거니까. 알겠죠? 잘 쓰지,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가도 돼요. 왜냐면 그 그린하고 핀까지 사이가 공간이 있으니까 굳이 헤드는 안 열어고 공만 왼쪽에 살짝 두고 툭 치면 돼. 나이스. 잘 친다. 오, 바로 서. 에헤이. 지금도 어깨랑 같이 내려갔어. 네. 헤드가 던져지기 전에 벌써 어깨가 나가니까 잡아당기는 거 바뀌잖아. 지금처럼 가볍게 하는 건 그대로. 샤. 잘 들어갔는데. 그대로 열려 맞은 게 아니고 스퀘어로 맞았나 봐. 여기 하나 더. 빨리 못 던져줬다, 그 말이죠. 조금만 더 해주면 뒤꿈치랑 어제 다섯 개 친 공 다 잘 나왔잖아.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져줘. 억지로 만들지 말고. 오케이. 지금도 돌고 가는 거야. 이러면 계속 열려요. 돌고요? 네. 이미 다 돌아놓고 열려 맞으면서 드로우만 생각하고 있잖아. 아, 지금 다쳐 몸이 다쳐 있고 헤드가 가야 헤드도 다쳐 가지. 서로 다치지. 자, 이리 맞다. 어, 예. 네. 아. 몸도 다쳐야 헤드도 다쳐 맞고 몸이 열리면 헤드도 열린다고 생각해야 돼. 아, 내가 돌리고 일단 그 뜻이잖아, 맞죠? 그렇죠. 무의식에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다는 뜻이지. 그죠? 뱅커 살짝 왼쪽 가죠. 아, 왼쪽 가. 그래서 벙커에서는 페어웨이 상체 위주로 칠 때는 공이 왼쪽으로 가. 알겠죠? 상체 위주. 몸이 안 열리니까. 네. 이해됐죠? 아까 그럼 티셔츠 어떻게 해야 돼? 상체 위주. 그런 느낌으로 가도 된다 이거지, 필드에서. 알겠죠? 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들렸다는 거지. 탑핑이니까. 몸이 들렸다는 거. 그렇지. 그럼 이거는 중심을 더 낮춰 계속 낮춰서 움직였어요. 낮춰. 그렇지. 중심이 낮아지면 알겠죠. 잡아 혼자 말만 잡아놓은 거지. 잡아놓고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야 이런 공이 나오지. 확실하게. 안 잡혔어요. 안 잡혔으니까 저런 게 나오겠죠. 오케이. 뒤꿈치 딱 해놓고 오른발. 굿. 이런 느낌으로 해야 저 정도 나오는 거면 더 심하게 해도 된다 이거지. 더 심하게 과하게 표현해도 된다 이거지. 밀지 말고 자꾸 이렇게 밀고 가면 어떡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몸 앞에서 탁 뒤에서 던졌으면 끝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백스윙도 어디로 던져야 돼? 헤드를 여기잖아 여기. 그렇지. 여기로 해놓고 가볍게. 오케이. 영씨가 아직 몸에 안 익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이 좀 힘들고 이러면 바로 나와. 옛날 습관. 아... 자. 생각보다 왼쪽 많이 보세요. 영준씨 슬라이스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끝봤는데 이거 그린이 이쪽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과가 봐봐요. 갔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봐야지. 핀으로만 보는 눈밖에 없어서 그래. 코스가 이렇게나 넓은데. 어? 코스가 이렇게 넓은데, 영준씨. 딱 요거 봤는데. 아까. 여기 보면, 아까보다 더, 지금은 더 봐서 저 정도 간 거고. 근데 공이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온시켜서 뭐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렇게 해서 공이 죽으면 두타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싱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싱글 게임. 항상 안전하게, 공을 안전한 곳으로. 몸의 공간이 좀 좁아. 오케이. 좁아. 알겠죠? 좁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좁잖아요. 그럼 몸에 걸려. 그럼 몸이 서지고 팔은 당겨진단 말이에요. 애초에 여기 공간이 좀 있어야 몸은 몸대로 돌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 한
거의 뭐 티 안 날 정도로만 살짝만이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좀 좁으면 생크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으쌰. 짧은데? 됐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다니까 지금. 5번을 쳐야 이거 두 클럽 정도 봐야 돼. 봐, 저 깃발 엄청 불잖아. 떠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떴어도 바람이 저 봐봐요. 깃발 봐봐요. 바람이 세잖아. 어, 많이 짧았어요. 어. 많이 짧은 거 아니었어요? 봐봐, 저 앞에서 지금 바람 많이 분다고. 샤. 오케이. 그쵸. 그죠? 아니, 안 커. 저 안 큰 거 아니야? 딱 맞지. 백핀이잖아. 아, 그런가? 응. 딱 맞지. 바람이 엄청 세다고. 윤 씨가 바람 볼 때 핀도 좀 봐주면 좋아. 그래서 클럽이 많은 거예요. 뭐, 딱 한 클럽 차이는 안 해. 여기는 영주 씨 감으로. 왼쪽은 봐야 돼. 자, 다시. 짧네. 조금 더 어깨랑 등을 스트로크로 이렇게 같이 해야지. 지금은 어깨 가만히 있고 손으로 막 탁 치잖아. 그렇죠. 그래야 공이 묵직하게 나간다고. 알겠죠? 어. 손으로만 톡톡 치지 말고. 굿 터치. 어, 나이스. 라이 이제 좀 보네요. 응? 자, 스스로 뭔가 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연습장에서 했던, 지금도 110마일이야. 이거, 아, 이러면 안 돼. 네. 자, 조금이라도 여기를 좀 신경 쓰고. 그렇지. 조금이라도 여기, 조금이라도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그리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굿샤. 이거다. 너무 강해. 이러면 정타 안 맞는다니까, 영준 씨. 방금 좀. 어, 너무 강해. 방금 좀 세게 쳐졌네. 그러니까 너무 강했어. 이렇게 해서도 물론 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기다려, 기다려. 방금 푸시죠. 뭐 푸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아예 정타에 안 맞았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방향이 뭐 중요한 게 정타에 맞아야지. 지금 핀 봤어요. 핀 그대로 쳐요. 일단 쳐요. 지금 핀 봤어, 핀. 아, 핀 봤어요? 그냥 본대로 간 건데, 이건 약간 페이드. 그래도 딱 요 정도 템포에서 놀아야 돼, 지금. 또 아직 몸에 안 익은 거예요, 연습장에서 스윙이. 필드에서 나오려면 더 많이 해야지. 영주 씨, 한 가지 팁을 주면 앞에 벙커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두려워진다고. 그럴 땐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하이 피니쉬로 높게 가져가줘야 이 공을 어차피 띄울 거고, 높게 가져가줘야 공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거든. 어차피 높게 띄울 거고, 그리고 앞에 벙커까지 있으니까 심리적인 것까지 없애줘야 돼. 그렇죠. 알겠죠?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딱 끊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벙커가 있어.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는 확실하게 명치가 그냥 하늘을 확 봐줘야 돼.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레슨 받았는데 가서 또 막 지고 그러면. 네, 봤죠. 너무 많이 힘들었다. 좀만 해야 되죠. 바빠가지고. 이제 근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네. 그때 너무 고생 받죠. 아, 푸는 칭찬이 많은데. 제 댓글은 별로 없는데. 댓글 안 달아야 되는데.